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바로 저희 샵 본청화문의에서 지금 크레스 게코가 부활을 막 여러 마리를 하던 도중에 특이한 애가 있다고 해서 썸네일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하더라고요. 이 친구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선 어차피 가는 길이어가지고 더 재빠르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태어난 지 한 시간도 안 돼서, 아이고, 벌써 죽었다고 합니다. 진짜, 진짜 독특하게 생겼네. 이거 태어난 지 진짜 한 시간, 두 시간도 안 됐잖아. 한 시간도 안 됐어? 와, 이거 뭐냐?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지금 보시면은 눈이 우선 하나, 둘, 셋, 눈이 세 개네요. 그리고 몸이 두 개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꼬리가 두 개, 다리가 하나, 둘, 셋, 다리가 여섯 개입니다. 불쌍하다. 이거 좀 최대한 케어를 해보려고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 알에서 두 마리가 태어나는 경우도 엄청 간혹가다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쇠약해져서 나오겠지만 일란성 쌍둥이라고 보통 불리잖아요. 아, 근데 이 친구 말고도 머리가 두 개이거나 몸이 두 개인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태어나곤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다. 자, 그리고 오늘 태어난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4월 3일자로 태어났는데 보통 태어나면은 이렇게 좀 와일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고, 그런데 귀엽죠? 귀여워서 좋은 반면에 저 친구들 너무 불쌍하다. 얘네들이 오늘 태어난 아이들인데 색깔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얗거나 이렇게 검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그래도 막 여러 마리가 태어나주네요. 오, 얘 릴리 화이트 아니야? 이쁘죠? 이 이쁜 와중에 내려가봐. 잠깐만 내려가봐. 이 친구가 태어난 겁니다. 이 친구는 알 상태로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뒀다가 태어났는데 아까 살아있을 때 영상 잠깐 보자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무튼 좋은 날과 슬픈 날이 합쳐진 오묘한 날이네요.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들은 이렇게 한 마리씩 작은 통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처음에 태어나면 약 3일 정도, 이틀에서 3일 정도 아무것도 안 먹어도 자기 탈피껍질 먹고 적응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와, 얘도 너무 이쁜데? 와, 귀여워. 이거 귀엽다. 이것도 넣어줘야지. 이런 구조물도 넣어주고 나름대로 작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구만. 와,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여기 남홍신에 잠시 놀러 왔는데 와, 이거 귀엽네. 약간 머리 큰 공룡 같은 느낌이다.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얘가 유칼레도니아에서 최강입니다. 부치류 최강. 오오오오. 와, 기가 막히다. 부치류 도마뱀이 정말 매력 포인트가 많습니다. 크레도 이쁘고 뭐 차와게코도 이쁘고 뭐 다 이쁜데, 야, 리케이너스 넘사벽이네. 또 이렇게 잡고 있는 것도 귀엽고, 개인적으로 눈이 가골개코랑 굉장히 흡사하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눈동자가 멋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네. 얼마 정도 수입가가 얼마 정도예요? 수입가요? 하나로 따지면 이제 얘가 제가 살 때 4천만 원. 에? 네, 4천만 원이요. 야, 너 빨리 들어가. 키스 나면 안 돼. 와, 대박이죠. 좀 많이 이뻐요. 얘도 잘 나올 것 같다. 브루시 그거 핸드폰 동영상 화질 잘 나오네요. 그쵸? 저는 유튜버니까요. 아, 오케이. 오, 얘도 이쁘다. 얘는 또 비싸 보이는데. 예, 얘가. 와, 근데 너무 이쁘게 생겼다. 네. 올려보시겠어요? 해도 되나요? 그럼요. 아야, 아야. 아이고야, 이뻐라. 오, 얘도 핑크핑크하다. 얘는 아까애랑 다르게 아까애는 스팟점이 있다고 생각들면 얘는 그냥 전체가 핑크인데. 온몸 덮었죠. 네. 이제 뭐 크레 같은 거로 따지면 이제 풀커버라고 부를 만한 그런 개체라. 자,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는데요. 또 출근을 하니까 크레가 또 엄청나게 부화했네요. 여기가 다 부화한 아이들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인큐베이터에 해서 또 부화를 시킵니다. 잘 부화해라. 최근에 자이언트 데이 게코라고 해서 그 친구도 부화를 하고 굉장히 기분 좋죠. 자, 여기 보면은 3월 21일 한 2주 정도 된 아이인데요. 아이고,
키워라. 잘 부화 못한 그런 친구들 있지만 이렇게 잘 부화를 하면 이렇게 귀엽게 태어납니다.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사람 손을 무서워하고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지만 어느 정도 먹이고 조금 성장을 하다 보면 사람 손길을 그렇게 막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사료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슈퍼푸드라고 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먹여볼게요. 자, 전 개인적으로 파충류를 키우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는 크리스겠고, 얘가 지금 닿지도 않았는데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할짝할짝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해주면, 자, 이렇게 하다가 먹거든요. 이렇게 먹죠. 이 순간이 참 너무 좋아요. 제가 직접 키워서 산란을 받고 부화를 시킨 그 아가들이 밥을 먹을 때 기분이가 너무 좋죠. 처음에 아기 때는 이렇게 좀 떠먹여 줘야 되지만 나중 돼서는 이제 자율급식도 곧잘 하고 좋아요. 어, 그래, 너는 좀만 이따 먹어라. 처음에는 이렇게 떠먹여 줘야 돼서 좀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먹고 나면은 나중 되면 이제 먹이를 스스로 찾아 먹거든요. 아, 귀여워. 뾰루루루. 멜룸. 이렇게 천천히 먹이면서 적응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아가를 지금 먹이고 있는데, 아유, 잘 먹네요.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이제 알 상태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개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크기가 다릅니다. 사람도 뭐 우량아 나오고 저체중이 나오듯이 얘네들도 크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곤 합니다. 더 먹어봐. 넌 많이 먹고 많이 커야겠다. 약해가지고. 근데 슈퍼푸드를 아기 때는 너무 막 이렇게 강제로 너무 많이 먹이면 애들이 나중에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점프해도 약해. 힘이 없어. 천천히 조금씩만 먹여보고 너무 싫어한다 싶으면 머리를 이렇게 확확 돌릴 때는 과감하게 안 먹이는 게 낫습니다. 아이고, 너무 이쁘죠? 이게 어제 태어난 아이거든요? 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너무 이뻐가지고 계속 보게 됩니다. 근데 어제 태어난 아이들도 밥을 먹는지 한번 줘보긴 해볼게요. 뾰로롱. 아이고, 바로 먹네. 조금씩만 맛만 보게 해줍시다. 자, 방금처럼 저렇게 먹이고 먹이고 키우다 보면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처럼 다양한 발색을 지닌 친구들처럼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요런 친구들도 있고 요런 친구들도 있고 요런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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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지 않나요? 요런 친구들도 있고, 오야야야, 거기 안 돼, 골로 들어가. 요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아마 아실 겁니다. 사타닉 리프테일 게코라에서 최근에 입양했던 그 사육장인데 바로 여기에, 자, 보여드릴게요. 리프테일 게코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찾으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한 쌍이 들어가 있고요. 바로 짜란, 여기에 한 마리 있고요. 저기 한 마리는 저기 구석에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잠시 한 마리만 꺼내볼게요. 와, 발색 진짜 쌀벌하죠? 그냥 위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보면은 좀 티가 날 수 있는데 이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옆에 두고 보잖아요? 그러면 으태라고 해서 이 자체가 나뭇처럼 보여가지고 자연에서는 찾기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발색을 봐도 눈을 봐도 너무 비현실적인 그런 친구인데 이번에 운 좋게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사이테스 2급인 친구들이어서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정식적으로 서류를 소지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사육을 할 수 있습니다. 꼬리를 보면은 진짜 나뭇잎 같죠? 너무너무 멋있는 친구입니다. 나중에 잘 길러서 한번 산란도 받아보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악마처럼 좀 무섭게 생기긴 했네. 들어가라. 와, 진짜 다시 봐도 너무 이쁜데 입양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있고, 암컷을 한번 꺼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진짜 크레스게코는 사육온도가 편차가 뭐 굉장히 커도 그래도 잘 사는 편인데, 여기 있는 친구는 사육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태야, 일로 나와봐. 잠깐만 나와봐. 옳지. 이야, 보이시나요? 얘도 되게 고급스러운 나뭇잎처럼 생겼네. 와, 얼굴 쌀벌하죠? 자, 온도와 습도만 잘 맞춰주면은 사육하기 너무 좋은 도마뱀인데, 이야, 한번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
크레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절단이 되면 다시 재생이 안 되는데 얘네 사타닉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꼬리가 잘리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소중한 나뭇잎 꼬리 소중합니다.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무튼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서 색다른 특이한 친구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무튼 새로운 친구들, 좀 이쁘게 생긴 친구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최대한 다양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1인 1 파충류 모두 키우는 그날까지 제가 천도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